안녕하십니까. 수상한 스튜디오의 딸기 케이크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의 메인 카메라를 공개를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제가 오래전부터 이 FS7이라는 카메라에 어떤 그 뭐랄까요 관심이 있었고 여기저기서 많이 빌려서 쓰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구입을 한 거죠. 제 카메라는 이 앞을 보시게 되면은 인텔 CPU 스티커를 이렇게 하나씩 붙여놔요. 그래서 제 트레이드 마크 같은 그 인텔 CPU가 붙어있으면 그 녀석 카메라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FS7이고요. 주요한 특징을 말씀드리자면은 E마운트 슈퍼 35 센서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4K 촬영이 가능해요. UHD 그러니까 3840 2160 촬영도 가능하고 4096에 2160 촬영도 가능합니다. 60p가 나오고요. 그리고 고속 촬영이 되죠. 180프레임까지. 근데 제가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게 4K에서 180프레임이 됐는지 그게 잘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아마 될 텐데 몇 초 안 됩니다. 그래서 시도도 안 해봤습니다. 곧 시도해 보긴 할 텐데 지금은 확실치가 않네요. 그건 나중에 그 고속 촬영에 대한 것만 한번 전문적으로 다루면서 확실히 보여드리기로 하고 지금은 대략적인 걸 보여드리는 거니까 뭐 그러려냐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4K 촬영이 가능한데 60p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게 된 계기는 뭐냐면은 얼마 전에 FS5란 카메라가 소니에서 발표가 됐어요. 그 녀석은 4K 촬영 가능한데 30프레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가볍고 조금 더 대중적일 것 같은 FS5로 갈 테니까 이제 제가 FS7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가지고 이걸 이제 사실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안심하고 이 저의 메인 카메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거죠. 저도 조금 얍실한 면이 있습니다. 자, 핵심적인 사항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자면은 일단은 60프레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60프레임이 가능한 카메라가 FS7하고 이 상급 카메라들 있죠. 뭐 R이라든가 레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뭐 그런 카메라들은 가격대가 이제 비싸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다른 세상 얘기니까 좀 접어두고 그리고 60p가 가능한 게 C500인가요? C500도 캐논의 C500도 겁나게 비싸죠. 일단 너무 비싸니까 그것도 제껴두고 같은 가격대나 혹은 아래급을 살펴보면은 아자에서 나온 사이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언은 그거를 개인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많죠.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이제 그 영화용 카메라를 베이스로 잡고 있다 보니까 포커스라든가 아니면 뭐 렌즈 그리고 저장 매체라든가 코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익숙치 않은 것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언은 제가 일단 배제를 하고요. 그리고 위협적인 게 블랙매직의 우루사가 있죠. 그냥 우루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거의 7kg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루사도 그것도 60p 나오지만 배제. 그리고 이번에 나오기로 한 우루사 미니가 있죠. 우루사 미니가 7월에 출시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이 거의 오늘이 9월 15일인데 두 달이 넘어가도록 아직도 발매 미정입니다. 아마 뭔가를 고치고 있거나 그래서 우루사 미니는 사실 리스트에서 빠져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우루사 미니가 아니고 그 블랙매직이란 카메라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글을 봤는데 그 신뢰가 안 가는 회사라고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그분 말씀이 너무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우루사 미니는 이렇게 좀 제껴버리고 사실 지난번에 그 코바 전시에서 우루사 미니 이렇게 딱 들어봤는데 엄청 무겁더라고요. 예상했던 것보다. 그래서 사실 우루사 미니를 놓게 된 거죠. 그 정도? 그리고 그 이외에는 조금 그 60프레임을 생각할 때 그렇게 또 와서 닿는 카메라들이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60프레임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 중에서 신뢰성이 가장 높고 그리고 범용적인? 일단은 소니니까 영상의 소니니까 어느 정도까지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를 처음부터 그런 그 바램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고 어느 정도는 이루어진 것 같아요. 자, 내부를 살펴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코덱이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자체적으로 두 가지 코덱을 사용해요. 인트라라는 코덱이 있고 롱겁이라는 코덱이 있어요. 그 인트라가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코덱이고 나름 압축이긴 한데
롱 것보다는 조금 덜 압축이에요. 그래서 인트라를 쓰시게 되면은 128기가짜리 메모리를 꽂았을 때 3840에 2160 기준으로 27분 촬영합니다. 4096에 2160으로 촬영하시면 22분 촬영해요. 그리고 롱겁으로 촬영하게 되면은 제가 사실은 롱겁으로 촬영할 생각이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128기가로 한 42분인가 그러고서 본 것 같아요. 여하튼 상당히 파일 크기가 크죠. 인트라 같은 경우가 600Mbps 그 정도 나오죠.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카메라가 알파 7R 마크2인데 이 녀석 같은 경우가 100Mbps로 녹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600메가로 됩니다. 그래서 정보량이 그래도 보급형들보다 많고 그래서 색 보정을 하거나 뭔가 작업을 해봤을 때 상당히 괜찮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롱겁을 뭐냐? 롱겁이라는 그 코덱은 GOP예요. 롱 GOP. GOP가 그룹 오브 픽처의 약자예요. 그래서 2분의 1초마다 기준점을 설정해서 이렇게 압축을 한다는 내용이던데 아마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이런 영상같이 배경이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동일한 그 배경에 고정해서 촬영하게 되면 롱겁으로 찍어도 거의 이미지 손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움직이면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롱겁을 그렇게 좀 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네 EI 모드가 있고 커스텀 모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컬러 스페이스에 관한, 컬러 스페이스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군요. 그 럿, 그러니까 룩업 테이블에 관한 부분이에요. 커스텀 같은 경우가 렉709가 지원이 되죠. 그 일반적인 캠코더, TV용 그 색깔, 그게 커스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해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촬영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시네 EI 모드로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뭐 S로그3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지금 그 카메라로 S로그3로 지금 저를 찍고 있는 거고 나중에 이제 여기다 올려놓을 거예요. 이 FS7에 S로그3로 촬영한 영상 지금 아마 올려놓지 싶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룩업 테이블, 럿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는 다른 데 있는 럿, 뭐 그러니까 뭐 OD를 많이 쓰신다 그러면 OD 럿을 갖다가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 위에 OD 럿을 올려가지고 촬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확장성 면에서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죠. 자, 그 이외에 뭐 촬영 성능 같은 것들 그런 것도 뭐 부족하다는 생각도 안 들고요. 어깨 위에 올리는 데모치라든가 뭐 이런 자세들도 상당히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이 카메라는 기본이란 데모치가 아니고 가슴에다가 이렇게 카메라를 끌어안아요. 그리고 렌즈를 잡고 파인더를 빼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자세, 이게 카탈로그에도 나와 있는 자세고 이게 가장 그 몸하고 잘 붙는 자세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카메라를 점점 보여드리기 시작하네요. 마이크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마이크는 별도로 구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끼고 있는 게 이게 U90이라는 배터리인데 이걸로 360분 촬영이 돼요. 그러니까 6시간인가요? 66에 36. 맞네요. 6시간을 촬영을 해요. 기본적으로는 U30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 쓰시면은 1시간 반 정도, 90분 정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리고, 기본 구성품. 이 렌즈는 꼭 사세요. 28-135 렌즈입니다. K예요. FS7K 키트. 그러니까 렌즈하고 바디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그 키트에는 이 렌즈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게 여러모로 행복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움직이는 핸드그립 뭐 이런 것들, 이건 다음에 이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다음에 이 부분만 하드웨어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보여드릴 때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고 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개략적인 소개를 해드리려고 나왔는데 너무 이제 그 카메라라는 게 또 쓴 기간이 길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은데 지금 시간도 많이 없고 그래서 자꾸 버벅이고 있는 게 스스로 느껴지네요. 자, 알렉스 감독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개인이 구입할 수 있는 카메라 중에서 가장 좋은 카메라입니다. 굉장히 와 닿는 말씀이셨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조금 버겁습니다. 렌즈하고 카메라를 합쳐가지고 소비자 가격이 1,320만원이에요. 물론 저는 조금 싸게 샀습니다. 개인이 소유해서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의 최고 레벨의 카메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은 개략적인 소개고
다음 편부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